한국 시리즈 단 1승만 남겨놓은 SSG 랜더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김강빈 선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 운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구의 진수를 목격하셨습니다. 이 홈런으로 SSG가 시리즈를 앞섭니다. 야구에서의 홈런이 꽃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홈런은 정말 야구 역사에 저도 야구를 많이 봅니다만 몇 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끝내기 네. 홈런 속에 또 한 번 김강민이 있었고 김강민 네. 선수의 응원곡이 오솔레 미오더라고요. 그 네. 오나의 태양이라는 곡인데 인천의 태양이 된 김강민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를 끝으로 네. 이 멋진 장면이 SBS의 2022 시즌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이제 마지막 네. 중계방송이 됐어요. 이 홈런 한 방이 모든 코리안 시리즈의 향방을 달리 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내내 끌려갔던 그렇죠. SSG 랜더스가 이 한 방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단한 홈런을 만들어낸 김강민 선수. 이 야구 팬들 오시는 분들, 야구장에 오신 분들 모두를 다 짜릿하게 만드는 그런 홈런을 만들어낸 김강민 선수 정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경기 내내 돌아오세요 있잖아. 그렇죠. 첫 타석에 나왔는데 2시간 반을 경기만 내일 보다가 그것도 나의 마음에 그 홈런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어요. 김강민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랜더스가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가 SBS의 2022 시즌 프로야구 마지막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중계 방송 참 멋진 경기였는데 우승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SBS에 이어지는 월드컵 중계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사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시즌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이승엽 해설위원이 네.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승엽 감독으로서의 이승엽 뭐 좋은 결과를 네. 내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응원을 해보겠고요. 데일리 MVP 뭐 당연히 그렇죠. 김강민 선수.